오늘 창세기 15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어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늘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오르막내리막이 있는데 잘 될 때는 참 잘 되다가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것이 있어서 예쁘고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중학생이 되면서 돌변해가지고 엄마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형제간에 의의가 좋고 잘 지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재산 때문에 그 돈이 뭔지 싸움이 생겨가지고 법조 소송을 하고 형들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와 어려움 마음을 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늦기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몇 차례나 말씀하시는데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고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자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고민하면서 절망한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집에 일하고 있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요즘 말하면 다문화 가족의 우리 집에 와갖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그러한 아이가 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잘했는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저 애한테 내 모든 상속을 물려줘야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아린 것입니다. 저게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제 집에서 길러서 이제 청년이 돼서 일을 잘하고 있는 엘리에셀에게 내가 상속권을 넘기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응답한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우리 배에서 내 일을 돕고 있는 저 엘리에셀을 상처로 맞게 됐다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는데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도 아직 아이가 없네.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나. 들은 얘기는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주고 문제를 가져주고 어려움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음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장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회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빠르고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빨라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자고 깨고 주로 살고 있던 시대는 세계는 천막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늘 좁은 공간에 갇혀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막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나이가 점점 늙어가고 거울을 바라보니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내가 언제 또 아이를 낳겠나? 에이, 우리 집에 데리고 있는 제 제나 상속자로 세워야지. 한숨을 쉬면서 아침 하루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또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부인을 보니까 아이고 저 할망구 다 늙어갖고 어떻게 아기를 낳겠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있던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이 좁은 공간에서 늘 절망의 모습만 보지 말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나오니까 하늘을 바라보라. 어저께 여의도 하늘을 바라본 분들은 불꽃놀이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총총 있는지 그 별을 반짝거리는 별을 보게 하신 다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많은 저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의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라고 하는 모습에서 절망을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가 자신의 왕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스스로 그 안에서 갇혀서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공간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의 공간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공간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부모님에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 절망 공간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그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절망을 살지 말고 이 시간 뛰쳐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날아가는 공간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뛰쳐나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펼친 저 무한대 공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대 공간으로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갇혀서 반날 옛날 얘기만 하고 반날 내 얘기만 하고 반날 내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느냐? 나와라 나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어디냐? 나에 갇혀있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땐 이랬는데 내가 생각은 이런데 내가입니다. 그 내가 때문에 자신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삶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서 조그만 공간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그 천막 안에서 밤낮 신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밤낮 과거의 실패만 들춰보고 있습니까? 밤낮 어릴 때 살할 때 사랑받지 못한 것만 들춰보고 있습니까? 밤낮 내가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만 들춰보고 있습니까? 밤낮 남에게 배신당한 기억만 들춰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송환에 같이 있는 나는 여러분은 거기서 평생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시간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와라 나와라 밤낮 거기 앉아가지고 밤낮 자기 모습만 바라보면서 자기 집에 있는 애나 자기 상사로 인정하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와라 나서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무한대 공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펼친 저 축복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펼친 저 하늘의 많은 축복의 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것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무한대 하나님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절대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라는 공간에 뛰쳐나와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라는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자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별 하나하나가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랑서 손짓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봤습니다. 내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뒤엎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침내 백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편 147편 4절이 여튼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별들이 나를 향해 외치는 것 같은 믿음을 갖고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반낮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초보적인 신앙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장로님쯤 되면 믿음이 이만큼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잘할 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작은 그릇을 깨뜨리시고 큰 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믿음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18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75세 부름을 받아서 10년 15년 지나서 아이가 없는데 80세 85세가 돼서
나이는 들고 허리는 굽어지는데 아리랑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불가능이지만 그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볼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들 될 수 있다고 보고 믿고 나가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전쟁에 나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을 간다면 절대 요동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2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강한 믿음 갖고 약속을 붙잡고 믿으러 나가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절대근정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작은 나의 모습에 갇혀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끝났다 이런 같은 옛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나라고 하는 공간에서 뛰쳐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천막에서 자기 모습 보고 한탄하고 끝났다면 아이를 영원히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막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았을 때 그 별들이 자기 자식으로 다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그를 통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런 위대한 믿음의 주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는 분이 많이 있는 줄 아시는데 도미노 피자의 톰 만화헨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전 세계 16,000개가 넘는 영업장을 가진 프랜차이즈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 탐 만화헨은 전 세계 종업원 수가 30만 명이고요 1년에 매출액이 1조 3,700억입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피자를 얼마나 많이 팔면 1조 3,700억이나 피자를 파는데요. 1937년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의 애나버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인데 4살 때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으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어머니가 4살 또 2살 된 동생 제임스를 캐톨릭 보육원에 맡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보육원에 보내지고 나니까 부모에게 버림받다는 생각 때문에 이 톰이 애가 참 귀엽게 잘생겼는데 어릴 때 학교만 가면 싸우고 거칠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때 그 보육원에서 돌봐주던 베라다 수녀가 그를 품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렴. 여기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에 이 어린 소년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날 떠나고 어머님도 날 떠나셨는데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해군에 입대해서 3년 복무한 다음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가의 꿈을 꾸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벌어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생 제임스하고 도미닉스라고 하는 작은 피자 가게를 인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게 낮에 학교 다니고 저녁에 피자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영이 안 돼 갖고 오히려
빚만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어서 학교도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길바닥에 내던져지게 됐는데 어차피 다 망하게 된 거 이제 이 피자 가게를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성공해야 되겠다. 세계 최고의 맛을 내는 피자를 만들자. 최고의 좋은 재료를 동원해서 좋은 밀가루, 좋은 치즈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피자를 만드는데 그 당시 꿈꾸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앞서갑니다. 피자 가게에 와서 주문하고 기다렸다 먹고 하는 시간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또 피자를 가서 굽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배달을 해주자. 어차피 가게는 조금해서 와서 앉아 먹을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피자를 배달해주자. 처음으로 피자를 배달하는 것을 계획을 했고 이 상자도 두꺼운 상자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동안에 보온이 되도록 하고 30분 내로 배달 안 해주면 피자값 무료. 그러니까 집에 앉아갖고 식당에 가지 않아도 따뜻한 피자를 받아 먹게 되니까 너도 나도 피자를 갖다 주문해갖고 요즘 그 피자를 이제 집에서 받아 먹게 되니까 아주 히트를 쳐서 막 그 동네가 이 도미니스 피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배달에 비해서 집에 다 갖다 주지만 1960년대 지금 6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벌써 60년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60년 전에 배달하는 그 앱을 배달하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요. 그런데 도미닉스라고 하는 그 상표를 줬던 전 가게 주인이 가게가 잘 되니까 그 가게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큰 어려움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조그만한 사람이 그럼 아예 보니까 우리가 이름 하나 만들어서 시작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게 도미노 피자입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 가맹점이 100군데를 돌파하고 1980년대 가면은 매일 3군데 이상의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를 30분 내로 집에 배달해주는 이 홍보 전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미노 피자를 찾게 되었고 2007년부터는 이제는 더 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집에서 주문하는데 앱을 깔면 지금 피자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림으로 다 보여집니다. 지도상으로 지금 피자 가게 떠나가지고 지금 오는 길 중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집 앞에 왔다는 거 다 보여주고 그것이 그 앱을 깔아서 한 게 2007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제 그런 앱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시켰으면 어디쯤 와있나 눌러보면 어디쯤 와있다 나오는데 벌써 여기는 2007년도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피자를 시킨 사람들이 왜 늦어 생각할 필요 없이 딱 핸드폰만 켜보면 아 지금 집 앞에 3분 거리에 와있구나 2분 거리에 와있구나 알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피자를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피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무인 피자 배달 차량도 개발해갖고 피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미국 피자 시장 1위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제가 뭐 도미노 피자 홍보 부장은 아닙니다. 프로야구단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사들이고 그리고 그가 섬을 통째로 사서 개인 저택과 또 그 회사 본부를 짓고 헬리콥터도 사고 그랬는데 이 물질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C.S. 루이스라는 아주 신앙이 깊은 기독교 작가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 속에서 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남들을 섬기는 데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에 그는 은퇴하면서 도미노 피자의 지분을 10억 달러 12조에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변화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곳에 아베마리아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피임, 낙태, 포르노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들이 생각해봤지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실제로 해보고 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내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의 환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불우하게 지냈다든지 배우지 못했다는 걸 알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남보다 배 이상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면 순복음도 아닌데 이렇게 꿈꾸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큰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순복음 믿음을 갖고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뛰쳐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다 내 마음에 품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환경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도 주만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